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7일간 동굴에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된 태국 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중 한 소년이 기독교인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NGO 단체 컴패션을 통해 후원을 받는 이 소년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구출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13명 전원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아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구조를 기다렸던 컴패션 센터장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했고 마침내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교회가 앞장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49%가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예멘 난민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한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난민법을 폐지하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했지만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과정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종업원들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인터뷰에서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한국 내 다른 탈북자들도 위험해질 것이라며 이들이 가진 고문에 못 이겨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진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들의 신상과 거주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엔 약 6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2위를 기록한 라틴 아메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6억 100만 명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선 92%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3억 8천만 명으로 유럽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분포는 가톨릭이 49%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굿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